여기는 제 실장입니다. 제가 실을 이쪽에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냥 옷장이에요. 원래는 저희 신혼물품이었는데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오고 여기 붙박이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레스룸을 안 쓰고 있다가 실장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실들이 지금 계속 넘치고 넘치다가 한동안 제가 계속 방치를 했더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고요. 지금 이 위에도 이런 상태입니다. 좀 정신없죠? 오늘 얘네들을 정리를 한번 싹 해보려고 해요. 콘사는 콘사끼리 좀 모으고 다른 볼실들은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밥을 먹고 애기도 밥을 먹이고 잠도 한숨 자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난장판이군요. 다시 힘을 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낱개로 좀 크기가 작은 실들은 잘 세워지지가 않아서 요런 망사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추천실, 여름 추천실 샀을 때 산 실이거든요. 작년에 못 썼는데 올해는 아마 쓸 것 같아요. 촉감이 되게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노란색은 칼라미스트 탈의 실인데 다섯 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탈의 두 개, 그 다음에 공 두 개가 있습니다. 뭘 풀었단 뜻이겠죠. 뭘 뜨긴 떴어. 그리고 요거는 여름 린넨실이거든요. 엄청 포실포실하고 괜찮아요. 요거 되게 좀 시원한 느낌이고 요거 굿실에서 산 건데 요 린넨실도 요거 두 볼이 있네요. 하지만 이따만한 공이 하나 있습니다. 또 뭔가를 풀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애기 옷 들려고 산 밀키 코트. 색깔 되게 예뻐요. 예쁘죠? 요거는 나중에 애기 옷을 떠줄 겁니다. 얘네들은 니픽스에서 구매한 오로브 안데스인데요. 몇 볼이 있는가? 여섯 볼 있네요. 색깔은 예쁜데 여섯 볼로 내 옷을 뜰 수 있나? 여기 자리도 이 정도면.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두운 계열에는 좀 겨울실들이 많고 밝은 계열로 올수록 여름실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밝은 계열실들은 다 여름실들이네요, 거의. 이까지는 여름실들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런 색깔은. 맨 위에 잘 안 쓰는 검은색 종류, 그리고 진해색, 회색 종류. 저 회색 종류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대신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종류, 화이트 종류, 그 다음에 잘 없는 노랑을 여기 좁은 곳에 넣으려고 해요. 알리에서 구매한 캐시미어 실인데요. 엄청 보들보들한데 털날림이 조금 있어서 좀 쓰기를 미루고 있어요.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저한테 핑크색 실이 많네요. 제 완소실. 이거는 실크 인견사라고 하는 실인데 여름에 엄청 쓰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올여름에 요걸로도 뭘 하나 떠보려고 해요. 핑크 계열 실을 요렇게 모아봤습니다.
뒤쪽으로는 많은 실들을 같은 계열의 실들을 넣어줬거든요. 라벨링해서 몇 개 있는지 체크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를 했고요. 여기 아주 좁은 칸이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저의 실은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실 색깔이 좀 대중 없죠? 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정리를 하지 못한 실들이에요. 이 하늘색 실에 모헤어를 합사하려고 이렇게 사두었는데 아직 쓰지 못했고요. 요 면사도 잘 쓰지 않는 색깔은 넣을 공간이 없네요. 우선 요렇게 여기도 있어요. 요 니픽스 실이랑 잘 쓰지 않는 요것도 이렇게 두 개 합사하려고 샀는데 잘 쓰지 않는 색깔들은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씩 쓰고 남은 실들이거든요. 요거는 요렇게 혹은 까베기 가디건 뜨고 남은 실이거든요. 얘는 카라 가디건 뜨고 남은 실. 요거 브이넥 조끼 뜨고 뭐 요만큼 남은 실. 뭐 요런 식으로 남은 실들인데 얘네들은 요런 바구니에 보관해 뒀다가 쓸 일이 있을 때 조금씩 꺼내 써야 되겠어요. 이거는 트위그 뜨고 배색했던 실이거든요. 남아가지고 여기도 넣어주고 얘는 루피망고 스타일 실로 가디건 뜨고 남은 실. 얘는 드롭 숄더 스웨터 뜨고 남은 앙고라 실. 얘는 뭘 떴지? 뭔가 뜨고 남은 실인데 결과물이 없네요. 왜 없지? 어쨌든 여기는 짜투리 남은 실들 넣어뒀고요. 여기는 한 볼씩 남은 실들. 저한테 한 볼씩 밖에 없는 실들. 이 정도 하면 이제 얼추 정리는 다 된 것 같아요. 얼추 정리를 마쳤는데 밤이 됐어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저의 실장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위에 잘 안 쓰는 검은색 종류나 어두운 계열 종류로 정리를 했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밝은 계열, 손이 잘 닿는 곳에는 자주 쓰는 3개 계열로 정리했어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계속 걸어가지고 정리했고요. 얘는 지금 뜨고 있는 카라 가디건. 포포아비 스튜디오 실인데요. 생일 선물 받았던 실이에요. 이걸로 스웨터 뜨고 있었는데 지금 못 뜨고 있고 이렇게 뜨고 있는 건 이렇게 프로젝트 백에 담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저는 색깔별로 정리하는 게 훨씬 찾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정리를 했고요. 보통 실을 이렇게 비닐 포장에 대어서 오는데 비닐 포장 그 자체로 수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먼지나 아니면 습기 이런 거에서 좀 보관하기 편하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우선 저는 비닐을 다 빼고 보관을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 요런 장 중간중간에 제습제 이런 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습기나 이런 거에서 보관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납하지 못했던 애들 이렇게 프로젝트 백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놨고요. 저의 실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보다 훨씬 깔끔해진 거 맞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아마 한 또 1년 정도는 정리된 상태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 정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Conversation consumed.